네. 자, 오늘 6월 11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아, 이제는 아, 조선이 다 온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게 다 온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 목소리 전해주실 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도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투자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삼프로TV와 또 신과 함께해서 여러 차례 자주 오시다가 요즘 조금 뜸하셨죠? 마지막으로 온 게 3월 중순이었었죠. 3월 중순에 네, 작년 네. 11월, 3월. 네. 네, 3월 중순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는 조선 괜찮았죠? 막 오르던 중이었고요. 네. 5월 초까지는 계속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3월에 와서 드렸던 얘기가 네. 저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은 컴플라이언스의 규제를 아주 빡빡하게 받아요. 저희 공식 목표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홀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를 얘기 드렸죠.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을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으로서 1번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면 된다. 신조선가? 네. 근데 선가가 여기 뭐 2페이지에 있지만 네. 뭐 가파르게 계속 올라섰고요. 그래서 그때 PBR 1배에서 1.5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PBR이 지금 1배에서 1.5배? 네. 조선주들이. 네. 제가 나왔을 때 1배 주변이었고요. 네. 1.5배까지 갔다가 뭐 한 달 빠졌으니까 아무튼 40% 50% 올랐던 거죠. 네, 네. 두 번째 조건으로 뭐 6월에 있을 기업 결합 승인 현대와 대우. 아.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거 아직 안 됐어요? 네네네. 네, 네.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로 CO2 규제를 그때 얘기만 드리고 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반기 전망 및 지금 CO2 규제 관련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로 지난주 화요일에 자료를 발간했고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대답을 했습니다. CO2 네. 규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네. 아, 요거 긍정적으로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중요합니까? 긍정적인 거니까 제일 나왔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나쁜 얘기하면 뭐. 네. 자, 그럼 한번 네. 달려보겠습니다. 네. CO2 규제가 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뭐 3페이지인가요? 네. 여러 그 IMO에서 뭐 환경 규제 관련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옛날에 신과 함께 오리지널에서도 IMO 2020을 네, 얘기 드렸을 네, 네, 네.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황산화물 규제가 2020년에 적용이 됐고 네. 근데 문제는 새로 만드는 배가 아니라 현존선 이미 만들어둔 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여서 네.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연착륙을 했고요. 이번에 하겠다라는 건 CO2 규제입니다. 연착륙을 했다는 건 좀 봐주기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용을 잘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저유항류를 원활히 정유사들이 공급해줘서 네.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좋은 기름 저유항류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현재 그렇게 잘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O2 규제인데요. 네. 2013년에 이미 새로 만드는 배에서는 CO2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 새로 만드는 배는 CO2를 08년 대비 감축을 해야 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또 30%까지 줄여야 돼요. 08년 대비. 08년에 30%로? 아니 08년 대비 30%를 줄여야 늘. 된다. 아. 네. 네네네. 그리고 2030년에는 40%, 2040년에는 50%를 줄인 선박 디자인으로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미 발효가 돼서 지키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시는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조선사들이 열심히 엔진도 좋은 거 쓰고 뭐 여러 에너지 절감 장치를 붙여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하겠다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그 모든 배들에도 네. 신조와 똑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CO2 관련해서요? 네. 근데 CO2를 그렇게 갑자기 줄일 수가 있나요? 방법이 정말 불편하지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자료 제목이 네. 무려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을 썼고 부제가 배는 느려지고 발주는 빨라진다 이거든요. 배가 느려지면 되는 겁니다. 아, 빨리 못 달린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한마디로 그 엔진 출력을 네. 인위적으로 맥스 출력을 낮추고 슬로우 스티밍, 좀 천천히 운항을 해서 네, 네. 연비를 개선시키고 연비가 개선됐다 하면 기름을 덜 쓰는 거죠.
그럼 CO2 배출량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왜 한 200km 달리면 그렇죠. 예. 연비도 안 좋아지고 안 좋고, 예. 좀 CO2 많이 나오니까 네. 아, 그 좀 효율적인 운전을 하자. 네. 올림픽대로에서 80km로 쫙 달리면 연비 정말 잘 나오잖아요. 정속 운전을 계속 하면 정속 운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배도. 네. 근데 그게 작년 10월에 MEPC 75차에서 네. 승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하고 있느냐? 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부속서를 작성을 해 왔고요. 다 완성된 부속서를 오늘부터 다음 주 6월 17일까지 열람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네. 채택을 하게 되면 2023년부터 바다에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팽팽 달리던 모든 배들에 대해서 네. CO2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배 뭐 바다에 무슨 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해요? 제가 차근차근 얘기 드리면 좋은데 네. 그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EPL이라고 하는데요. 네. 엔진 파워 리밋을 그는 건데 아, 아예 걸어버려요? 네,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할 거예요. 배에다가? 네, 엔진에다가. 그 네. 수많은 배들의 엔진에? 네네네. 이게 발효되면 2023년에 네. 첫 연차 검사에서 네. 뒤에 얘기들 EXI라는 값을 뽑아보고요. 네. EXI는 1톤 마일당 배출되는 CO2입니다. 근데 이걸 낮추라고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 넘어가면은 네. 계산을 해서 얘가 엔진 출력을 얼마나 낮추면 이 가이드라인에 들어가겠네가 계산되어서 네. 모든 선박마다 그 기계식 엔진이면 장치를 달게끔 되어 있어요. 또 전자식 엔진은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패스워드라고 걸 거고요. 그거, 자, 근데 네. 또 그런 질문 하실 거잖아요. 원래 풀고 다니지 뭐. 네, 그죠? 네. 근데 2018년 3월부터 네. 이미 해운업에서 네. DCS라고 네. 데이터 컬렉팅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의 그 상선 네. 화물선들은 내가 어떤 항로를 어떤 화물을 얼마만큼 무게 화물을 싣고 어떤 속도로 어떤 유종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보고하는 게 강제화가 됐어요. 모든 배가? 네. 그래서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선박들이죠. 우리가 네, 네, 네. 우리 존사들이 상대하는 뭐 아. 중대형성들은 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어선들 이런 거 빼고는. 네네. 네. 그래서 속임수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속일 수는 있어요. 아주 약간 뭐. 근데 대세의 지장이 없고 아. 걸렸을 때 페널티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2018년 3월에 발효가 됐어요. 네네. 왜 그런 걸 했느냐? 삭스 규제와 CO2 규제를 미리 강제화하고 단속하기 위한 수단을 먼저 제대로 발동을 한 거죠. 네. 네. 아, 그럼 이제. 그게 언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2023년부터 23년 그러니까. 네. 내년 후년 네. 이번 17일까지 이 부속서를 승인을 하면 네. 우리 IMO의 회원국들이 모두 열람을 하고요. 네. 마음의 준비든 액션이든 1년 반의 시간을 주는 건 거죠. 2023년에 이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계산도 하고 장치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23년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그 큰 배들에서 나오는 CO2 양은 확실히 좀 줄어들겠군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근데 이게 애초에 신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네. 근데 신조만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새로 만드는 배는 뭐 조금씩 늘어나는데 워낙 기존선이 연비가 안 좋은 배들이고 CO2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일본에서 제안을 했고 유럽, 미국, 동북아, 조선 국가들 모두 찬성이고 네. 이거를 진행해 와서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저 물류 힘든데 네. 물류가 그때 다시 또 힘들어질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배 속도가 한 20% 느려지면 물류가 20%만큼 저 못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배 대수가 늘어나든지. 네, 그렇죠. 대수가 그러니까 뭐 속도가 네. 정확히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두 가지 규제가 있어요. 네? EXI라고 하는 규제로는 한 7%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CII라고 하는 제도까지 들어가면 속도를 더 낮춰야 되거든요. 아무튼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업의 운송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배가 모자라지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조선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그런 주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더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아, 지금 근데 우리 수주 한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좋은 게 컨테이너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올해만 한 240만 TEU가 나왔고 작년 4분기 시작했던 게한 80만 TEU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를 1년으로 봐준다면 거의 320만 TEU 나온 건데 2007년 그 경기가 좋았던 최고 사이클 때 컨테이너가 325만 TEU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온 거고요. 덕분에 우리 조선사들은 수주도 아주 많이 했고 지금 잔고가 뭐 2년 반이 넘어갑니다. 전형적인 셀러스 마켓이고 그래서 여태 성과를 끌어올린 거고 여기서도 후판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걸 핑계로 더 올려 부르고 있어요. 선가를 물론 저항은 있고 우리 고객님들 고민하고 시간이 좀 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살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 좀 너무 세 보이죠. 배들이 느려지는 부분에서. 근데 사실 투자자분들도 지금 뭐다 올랐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되게 어렵다. 사실 정말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면은 뭐이 페이지에 뭐 성과 그림이 있지만 지금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과가 돌아가고 있고. 2013년이 가장 비쌀 때예요? 아니요. 그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이전이 슈퍼 사이클이고요. 슈퍼 사이클 이후로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13년이에요. 성과도 그러하고 조선주 밸류에이션도 한 1.2배 정도를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2013년 수준은 성과보다 약간 낮은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은 PBR 1.5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뭐가 더 좋아지나 살수 있냐를 정말 고민되는 자리는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발주가 많이 나왔으면 이 말인즉슨 2023년에 컨테이너와 선박 인도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선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시클리클이라는 건 지금 해운업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2년 전, 3년 전에 해운업이 너무 안 좋아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선박 인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도 중요하지만 운임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죠. 그때 너무 좋으면 회원 운임이 올라오면 또 발주를 많이 합니다. 선사들이 서로. 막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도 발주를 너무 많이 해요. 컨테이너 잔고 선대 비율이 20%까지 올라갔어요. 잔고 선대 비율. 그러면은 2023년까지 선보기 또20% 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원업이 꺾이죠. 그러니까 워낙 뻔히 보이는 그런 길들이어서 CO2 규제 같은 이슈가 없다면 저는 조선을 다 왔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쓰고 이렇게 세게 얘기 드리는 거는 CO2 규제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CO2 규제 효과가 엄청날 수 있으니까 2, 3년 후에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더 많이 주문을 해야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투자를 한다면. 그죠. 근데 이미 제가 뭐 잘못 본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선 우리나라 대형사들이 다뭐 앞으로 2, 3년 거다 채웠다는 것 같은데. 2023년 거까지 다 채웠어요. 그러면 캐파가 이만큼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지금 더저 주문이 들어온대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2024년 인도물이라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배라도 선주들은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대체할 만한 조선사들은 이미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중국과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마켓쉐어로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 조선사들의 독후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렇게 좋아요? 2023년 다 찼고요. 중국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 뭐 국뽕 모드로 자주 얘기 드렸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배가 더 좋고 중국보다 좀더 비싸게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중국 조선사도 만들 만큼 만들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우리가 좀 빨리 먼저 많이 받았죠. 근데 세계 2등 컨테이너 선사 MSC 같은 데는 중국에다가 40척 발주해버리고, 오늘 보도가 나온 것도 시스펜이 중국에다가 7천 TEU 20척 발주해버리고, 막 나눠서 들어갑니다, 주문. 중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LNG 추진선이니 뭐 그런 저 아주 비싼 배들이 이제 우리가 더 좀더 많이 압도적으로 잘 받고. 만들지만, 그런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국에도 많이 주문이 가고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문을 다못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23년에 선박을 인도받고 싶으면 야드들을 찾아가면은 없어요. 슬러시. 근데 정말 일부 몇 개가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엄청난 프리미엄을 요구를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선가, 그러니까 선가도 올라갈 거고,
당연히 그렇게 사고 싶은 네. 사람들이 많으면 운임도 당분간은 꽤 가겠네요. 운임은 네. 뭐 이제 컨테이너만 좋잖아요. 네? 네, 벌크도 요즘 오르고 있지만 컨테이너의 문제는 네. 작년 6, 7월부터 물동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네? 이연수요와 미국 선진시장에서 집에서 내구조 소비하는 것과 네.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서 못 돌아오는 것과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엄청난 사이클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안정되겠죠. 네? 언젠가는 연말쯤에는 근데 그래도 해운 운임은 내년에도 강보합일 거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배가 별로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내년에도 선박 인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경기의 예측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물동량이 그냥 꾸준히 완만히 늘기만 하면 컨테이너 시장은 계속 강할 겁니다. 그러다가 네? 2023년에 선복들이 천천히 가기 시작하면 선복이 뭐예요? 아, 바다에 있는 모든 배들을 그냥 선복. 선복? 예. 네. 선박 네, 아니고 선복? 선박은 한 척이잖아요. 네. 전체 여러 배들의 합을 선복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까? 네. 아. 선단 선대라고도 부르고요. 아, 네, 네, 네. 그 선대들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네. 지금 발주한 배들이 막 같이 많이 늘어나도 네? 이게 늘어나는 부분과 배가 느려져서 화물 운송 캐파가 작아지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선대가 안 늘어나거나 빠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최근에 컨테이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물류 대란과 같은 것들이 벌크에도 탱커에도 컨테이너에도 LNG에도 다 벌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 좀 네. 한두 개만 좀 소화하겠습니다. 그 지금 수주가 뭐 잘 돼서 뭐 딴 배 들어올 빈자리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 한 2년 동안 앞으로 나갈 배들은 다 저가 수주해 갖고 네. 남는 거 하나 없다. 조선 좋을 거 하나 없다. 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되게 네. 많이 얘기 드린 건데 네. 우리는 그 딴 산업과 달리 잔고에서 만드는 뭘 만들지를 다 알기 때문에 네. 한 1년 포워드 2년 정도 실적은 대충 알아요. 정확한 레벨을 모르는 거지. 시장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성과 안 좋았잖아요. 팬데믹 네네네.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도쿠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성과를 올릴 심상으로 저가 수주를 했어요. 아. 바겐세일을 했어요. 네네. 올해 1월부터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올해 3월 이후에 받은 선박들부터 그래도 조금 이익이 나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올해 3월, 4월에 받은 물량들이 네. 도쿠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게 빠른 것들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 1,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정해진 또, 거고 이미. 네. 그리고 또 후판이 오르고 있잖아요. 1분기에도 후판? 우리 올려줬거든요. 아, 그 강판, 그 네. 철판. 네, 철판, 강제. 그런데 네. 2분기, 3분기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실적은 또 안 좋아지죠. 가뜩이나 배는 싸게 수주 받았는데 철판 가격이 오르면 이거 조선사들 진짜 힘들겠네요. 네, 해칭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대신 우리는 후판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강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렇게 성과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불황이면은 그런 요구를 해도 안 받아주죠. 네네. 너무 급하잖아. 근데 지금처럼 잔고가 길어지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주장을 하면은 선주들이 받아주고 그게 지금 3, 4, 5월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백로 길이가 길어진 게 유리한 게 2024년 인도물은 2024년에 딜리버리 되는 배들은 2023년 말이나 2024년에 철판을 사서 자르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 청국장님 2024년 후판 가격을 아실 수 있을까요? 2024년이요? 네. 그때 가격을 지금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근데 계약을 하고 싶은 분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높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네. 정말 높은 성과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과를? 네. 신조성과를. 예를 들어서 VLCC가 최근에 9,300만 불 네. 93밀리언에 계약이 됐으면 요즘은 100 밀리언 이상으로 1억 불 이상으로 부르고 있고 물론 계약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로 계속 성과 인상을 푸시해가고 있다. 아, 그래서 실적이 네.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선주는 네. 여타 산업은 갤럭시 S10이 나와서 잘 팔려서 이번 실적이 좋고 반도체가 잘 팔리면 실적이 좋고 좋아. 근데 저희는 지금 배를 팔아서 네. 지금 배를 수주해서 네.
2년 후에 주로 1년 반, 2년 후, 3년 후에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2023년, 2024년 실적을 땡겨서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실적 당분간 안 좋은 데는 주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못 나오면 약간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주가 보시면 빠졌나요? 안 빠졌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럼 한 2, 3년 후를 네. 보면 그러니까 여타 다른 사람의 실적처럼 우리 사람은 신조선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신조선가가 가파르게 V자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네네, 최근 네네. 몇 주간 약간 완만해진 정도인 거죠. 네. 그 이렇게 주문이 많이 밀렸다는 얘기는 네. 결국 배는 다 쇠로 만드는 거고 네. 차라리 철강회사 사는 게 안 낫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그게 더 안전 왜냐면 이제 가격이라는 거야 뭐 또 조선 어떻게 될지 확실히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철강은 뭐 저희 분석 영역이 아니고 저희 김윤상 팀장님도 여기 얼마 전 나오셨지만 네네. 철강은 조선만이 고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동차 아. 또 뭐 가전쪽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조선이 좋아서 철강을 사는 거는 조선이 좋은 거에 뭐 4분의 1, 5분의 1일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걸 산다는 거고 네. 근데 같이 가는 부분은 있어요. 같은 산업재고 경기를 타고 시클리클이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조선 산업과 해운업에는 CO2 규제라는 우리만의 네. 이슈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철강보다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혹시 벌크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벌크? 벌크는 벌크가 예를 들면 뭐 네. 석탄 같은 거 싣고 다니는 철광석 석탄 공문 좀 이제 네. 저렴한 거죠 여기가 배 자체가 만들기 쉽고 싸고 그래서 인건비 베이스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 사업이 거의 다 먹어버린 벌크는 전종이죠. 그래서 저희 조선만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벌크선 네. 시장은 그렇게 심각하게 분석을 안 해요. 아. 해운 애널리스트들은 우리 해운사들이 벌크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분석하지만. 아, 우리나라에서는 벌크선은 이제 크게 많이 만들지도 않고 네. 만들어봐야 별로 이렇게 돈 되는 쪽은 아닌 네네, 거군요. 네네. 아, 그럼 주로 이제 하는 게 컨테이너, 탱커, LNG, 네. 아, 탱커 뭐 네. 이런 거. LNG, LPG. 아, 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네. 주로 돈 되는. 네. 아, 그 화려한 무슨 크루즈 이런 건 안 만듭니까 우리는? 크루즈는요. 네. 우리가 STX가 저기 프랑스의 아크야즈를 인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크루즈선 조선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태리 핀칸테리, 네. STX의 옛날에 아크야즈, 그리고 노르웨이에 뭐 있는데 되게 정 프로님 같은 생각으로 인수를 했죠. 크루즈 조선사를 우리가 인수했어. 근데 네. 되게 그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고 문제는 한국에서 이걸 하잖아요. 네. 크루즈선의 핵심은 네. 안에 인테리어입니다. 아. 인테리어 하는 의장 업체들은 다 유럽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사업 관리, 사업 진행에서 무지막지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 일본의 미쓰비시 헤비가 네. 조선이 밀리니까 크루즈선을 건조를 했었어요. 유럽에 네. 수주를 받아서. 두 척인가 세 척에서 1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네.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이 CO2 규제에 대해서 조금은 안내를 드려야 되거든요. CO2 규제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네. 장표 4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두 가지만 좀 그냥 기억하시면은 됩니다. 두 네. 가지만 기억하면 네. 됩니다. EXI. EXID. 네. 뭐 EXI가 산식이 있고 뭐가 있고 자세히는 얘기 안 드리고요. EEXI군요. 네. 네. 신조에 이미 하고 있는 건 EDI라고 네.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고요. EXI의 X는 Existing입니다. 기존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조에 하던 거랑 똑같은 공식으로 네. 기존선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 CO2 규제가 없었던 배들인데 이게 규제보다 더 CO2 배출이 많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엔진 출력 제한을 하는 장치를 달고 허락을 네. 받고 운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023년부터. 그런데 뭐 여기에 뭐 에너지 저감 장치나 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네. 캐펙스 대비 ROI가 전혀 안 나오고 CO2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엔진 출력 제한으로 네. EXI는 일단 통과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선급이나 해외 선급들이 다 이미 분석을 해봤어요. 네. 전세 배들 중에서 한 20%는 괜찮아요. 2013년 이후에 만들어서. 네. 근데 선박의 선복의 80%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예, 문제가 있는 배들의 상태에 따라서 엔진 네. 출력을 10%, 20%, 30%, 60, 70% 낮춰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 속도는 3%에서 뭐 17%, 20%, 25%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중평균 해보면 네. 대충 속도는 한 7, 8%가 빠질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글로벌 해운 수송 능력의 7, 8%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 여기 네. 워낙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면요. 엔진 출력을 제한을 하는데 7, 8%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선박이 매일매일 최대 출력으로 다니진 않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겠죠. 1년에 네. 10일 중에 하루 정도가 걸려요. 아. 근데 대신 엔진 출력을 낮추면 네. 최대 출력에 걸리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죠? 엔진 출력을 낮추면 네, 맥스 출력을 낮추면 네. 정프로님 막 150 달리실 텐데 네. 보통은 100 달리실 거잖아요. 네. 최대 출력을 100으로 낮춰요. 그럼 보통 계속 최대 출력일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효과를 그렇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자, 근데 이 XI는 네. 시작이에요. 네. 모든 선박들이 딱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제가 비유를 합니다. 지금 2주 동안 돌아다니면 설명할 때. 네. 자,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학점을 받죠. CII라는 것도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이 돼요. 네. 그래서 EXI를 통과한 배들도 네. 선박들의 실제 CO2 배출량을 체크를 해서 아까 제가 DCS 얘기 드렸죠. 모든 기름 소모량을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검사 맡듯이. 네, 그렇죠. 네. 자동차 검사도 얘가 기름을 얼마나 쓰는지는 검사 안 할 겁니다. 아무튼 각각 개별 선박의 CO2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네. 나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박들을 A, B, C, D, E등급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E등급에 걸리는 친구들과 D등급에 네. 걸리는 배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페널티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떤 페널티이냐가 네. 작년 10월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번 네. MEPC 지금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 거죠. 네. 이게 뭐냐면요. 내가 E등급이 됐어요. 그러면 시정 조치 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네. 각 국가와 승급에. 그래서 1년 동안 그 시정 조치 계획을 따라서 다음에 검사를 할 때 등급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제 자리이면은 운항 금지를 겁니다. 운항 금지? 네. 아, 못 돌아다녀 아예? D등급은 3년 동안 개선을 못 시키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뒤에 뭐 있겠지만 E등급과 D등급이 무려 E등급이 20%고요. 현재? 예, 바다에 있는 배들 다 계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만든 배가 너무 많거든요. 예. D등급이 될 배들이 30%입니다. 아이고야. 그럼 절반이네 절반. 네. 시정조치 계획은 뭘 내시겠어요? 내가 걸렸어요 E등급에. 네. 빨리 D등급이나 C등급이나 올라간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올라갈래라는 걸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갑판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나? 뭐 그런 풍력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에너지 절감 장치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걸로 조금씩 끌어올릴 수도 있고 네. 보통은 EXI로 출력을 강제적으로 낮췄는데 네. 또 한 번 더 천천히 갈 기회가 될 거예요. 아하, 더 천천히 갈게요. 그런데 네. 또 너무 천천히 가게 되면 네. 이 화물선 시장에서 얘는 매력이 없죠. 가장 뭐 늦게 그렇겠죠. 일하게 될 애가 되겠죠. 바나나 보냈더니 막 세 네. 달씩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점점점 이런 배들은 네. 아유 그냥 스크랩하자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 거죠. 스크랩이라는 게 뭐예요? 해체. 아 배를 분리. 아, 어차피 입에 저 상용성도 없고 네. 그냥 넌 고철로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는 EXI로 한 번에 시험을 보고 다들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요. 네. 근데 매년 CII를 통해서 네. D등급과 E등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저속 운항을 강제하게 됩니다. 네. 또 그리고 더 무지막지한 거는 네. 뒤쪽에 어디 뭐 장표가 있을 텐데 네. 말로 하세요. 네, 말로 할게요. 네. 우리 그 유튜브에 많은 세미나들이 남아있고 많은 자료가 있어요. 네. 제가 공부한 건 아니죠. 제가 네. 이런 속도 계산 뭐 하기도 했지만 네. CII에 대해서 모 해운사가 자기 선박들을 다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근데 몇 년 한 4년 5년이 지나면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고 D가 E가 됩니다. 등급이 떨어져요. 왜냐 2030년에 40%, 2040년에 50%의 CO2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매년 2%씩 1%씩 가이드라인을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선박들이 계속 등급이 떨어지게끔 기준이 올라가는군요. 네, 기준이 올라와서. 그래서 한마디로 네. 이 IMO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네.
그냥 2013년에 이전에 만든 배들, 연비 안 좋은 배들은 아. 다 사라지거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인데. 네네. 자, 제가 좋은 얘기만 쭉 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요. 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네. 네, 바로 오겠습니다. 더 센 놈이 온다. 너 누구냐? ETF도 액티브하게. 코덱스 액티브 ETF. 자율주행, 차량용 디지털 기술, 친환경 차 등 미래차 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ETF.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대한민국 액티브 ETF의 기준, 코덱스 액티브 ETF. 삼성자산운용.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투자 설명서 참조, 총보수 연 0.5%.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우리 하이투자증권에서 오셔서 여기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뭐 이런저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궁금하니까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우리 최강식 위원님께 이런저런 질문 즉흥적으로도 몇 개 좀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네. 그 내용이 뭐였죠?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드려서 시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네. 제가 예상한 거에서 리스크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뭐냐면 제가 E등급은 해체되고 D등급도 운항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런 말이 사실인 게 IMO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요. 아 뭐예요? 강제성 없어 안 지키는 것?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네. IMO는 UN 산하 기관이잖아요. UN은 국가가 아니고 법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회원국들에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지키 이런 식으로 가자고. 아, 근데 안 지키면 되잖아요. 자, 이 포인트를 이제 공격을 하고 안 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 지구의 주요 20개 항만이 네. 물동량의 60%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게 유럽의 로테르담 등등과 중동의 후자이라랑 홍콩, 싱가포르, 동부가 3국과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들이 환경에 대해서, ESG에 대해서, 카본 중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누구보다 이 규제를 얘기하고 하자고 한 곳들이기 때문에 올림픽에는 뭐 250개 국가가 나오지만 모든 국가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주요 항로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면 되는데 네. 이 국가들은 누구보다도 이거를 찬성하고 IMO에서 권장하는 센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베이트가 있다라는 건 사실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네. 물론 뭐 그 네. 나라들이 유럽 같은 국가들은 특히 더 좀 더 뭐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막상 저 선거 다가오고 하면 우리는 안 지키게 이런 약속하는 사람들이 또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뭐 극우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네.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네. 당장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지금 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멀쩡한 저배를 우리 그럼 퇴역시켜야 되냐? 우리 저배 그러면서 좀 단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 도입하는 걸 해운사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돈도 안 되고 저 배속도 늦춰야 되면 해운사들 싫어하겠죠. 아닙니다. 한 배가 매년 나를 수 있는 화물의 양은 줄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게 되니까 배에서 천천히 안 가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천천히 가게 되면 화물 양을 줄여요. 왜 이렇게 수익이라는 게 P와 Q잖아요. Q는 줍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듯 해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네. P가 올라요. 가격이? 네. 운임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해운사들이 그렇게 피해 볼 건 없고요. 네.
또 유럽에 이제 IMO와 관계된 게 조선도 있고 해운도 있지만 해운과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를 바라보고 DF 엔진 배든 새 페이즈 3 30% 절감한 배든 이런 신조를 많이 투자해서 젊은 선대를 가지고 있는 선사들은 네. 대찬성이죠. 뭐 거기야 이제 찬성하겠죠. 운임이 오른데 네 배는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거를 저는 먼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런데 IMO 2020 황사람을 규제 때도요. 네. 유럽의 여러 항만과 뭐 싱가포르도 그러하고 스크러버를 돌려서 황을 잡아내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던 곳들이에요. IMO 2020은 그럼 지금 잘 지켜지고 있죠? 네, 지금 실행되고 있죠. 실제로 잘 지킵니까, 진짜? 우리 정유사들한테 제휴항류가 얼마나 팔렸는지, 글로벌 얼마나 생산되고 팔리는지. 왜냐면 그거 잘 지켰나 보면 앞으로 이것도 잘 지킬 건지를 우리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지켜요, 진짜? 근데 또 여기서 또 여러 워낙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요. 질문을 많이 해왔고 IMO 2020 때 사실 저 뭐 오리지널에서도 DF 얘기하면서 막 뻔뻔질 했는데 조선 애들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2020년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1번은 팬데믹이 터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IMO 2020은 대응할 수 있는 정말 편한 방법이 있었어요. 저유항류를 쓰면 됐죠. 근데 이거는 배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네, 배 바꾸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의 결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IMO 2020 황사람을 규제는 OPEX가 올라가요. 좋은 기름을 써야 되니까. 그럼 화주들에게 살짝 증가해요. 그건 저항이 그렇게 심하진 않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느리게 가게 되는 거여서 전체 지구에서 화물을 운반 가능한 배들의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혹시 요즘 워낙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이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운사들이 있잖아요. 그 HMM 같은 경우에 배들이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등급 말씀하신 ABCD 등급 중에 어느 쪽 배들이 지금 새 배들이 많아요? 아니면 헌 배들이 많아요? 골고루 있죠. 제 장표도 있고 저희 전공사 오셔서 제 보고서를 보시면 놀리겠지만 있지만 그 선 해운사가 시뮬레이션 한 게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그래요. D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뭐 규제, CO2 규제 등으로 인해서 더 유리하다거나 더 불리하다거나 이럴 상황은 별로 없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해운 업체들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현대상선의 상태가 다른 선사들에 비해서 어떠하냐는 모르겠죠. 근데 분명히 현대상선은 그렇게 그 한진해운을 이제 파산시키고 23,000 TU와 15,000 TU 20척을 막 인도 받았잖아요. 네, 작년에 2020년 팬데믹 한창일 때 얘네들은 CO2 30% 감축을 달성한 아주 좋은 배들이에요. 이런 배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현대상선의 홈슬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안 봤지만 당연히 HMM의 선대는 젊다. 이런 규제에서 유리한 구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병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요거 흐름은 어떻게 좀 지금 대충 감이 좀 잡히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걸 전달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상하지 않아요. 계속 미루기 때문에 6월 달이 데드라인이에요. 6월이요? 이번 달이요? 예. 이건 더 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미뤄왔어요. 데드라인도? 계속 미뤄왔어요. 고민. 근데 되면은 그냥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면 아주 좋은 일이고. 네, 조선업 전체. 만약에 안 좋으면, 안 되면. 안 되면은 이거를 시장이 얼마나 기대하고 가격에 반영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실망? 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실망감.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키를 주고 있는 거는 어디? 일본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이죠. 유럽. 저는 저보고 둘 중에 하나를 꼭 찍으라면 되는 걸로 저는 그러실래요? 기대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긍정적으로 가야죠. 요즘 되면 굉장히 좋고 안 되면 그거는 좀 아쉬워. 아쉽다. 됐을 때 좋은 폭이 안 됐을 때 안 좋은 폭보단 더 큽니까? 네, 큽니다. 이게 CIA, CO2 얘기하러 왔다가 또 딴 얘기를 하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네. 과거 2006, 7, 8년 호황기 때 네. 삼성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네. 영업이익이 두 배가 더 나요. 조선해양에서만. 네. 전체 크니까 말고 조선해양에서만. 네, 네. 왜냐하면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빅3, 삼성대우 현대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3호를 가지고 있고 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규모의 경제가 나는 겁니다. 후판을 사도 싸게 사오고 협력사들도 두 배 사이즈를 관리하니까 협력사들도 규모의 경제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그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캐파가 50% 더 커져요. 규모의 경제가 배가 되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 안에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가격 통제 성과 올리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실적들이 좋아진다. 원가 경쟁력이 더 한국 조선업이 더 강화된다. 이런 측면에서 좋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 한국 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IPO로 인해서 네. 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을 사시고 싶은데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돼서 비상장사가 돼 있으니까 한국조선해양을 사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의 상식이고 너무 당연한 건데 현대중공업이 올라오게 되면은 네. 현대중공업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입니다. 네, 네, 시장에서 네. 지주사들은 밑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 가치에 네. 50% 60% 할인을 맞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IPO하고 내년에 현대사무중공업까지 IPO를 해버리면 네네. 정말 그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조선주들 얼마 전 5월. PBR? 네. 근데 네. 한국조선해양은 0.9배 1배입니다. 아, 현재? 네. 이미 그 부분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8월에 현대중공업이 올라오게 되면 그 디스카운트가 지금 한 33% 받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는 할인율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은 네. 염두에 두시고 조선사 투자 대상을 고르실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 이렇게 주문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된다면 뭐 도쿠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도쿠 빨리 만들어갖고 주문 더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놀고 있는 도쿠 있으면 빨리 주문 받아갖고 만들면 되는데 네. 이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울산의 11개 도쿠 중에서 2개 도쿠는 물을 채워서 암벽으로 쓰고 있고요. 뭘 쓰고 있어요? 물을 채워서 네. 암벽이라고 네. 배를 만들어서 해안가에 붙여놓고 나머지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 나머지 작업을 하는 공간을 암벽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아무튼 2개 도쿠가 놀리고 있고 네, 그리고 군산조선소도 옛날에 있었죠. 군산? 네, 네. 군산에 있는 현대군산조선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게 그냥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일감이 많아져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조선사별로 5만 명이나 됐던 직접 간접 고용 인력들이 지금 2만 명 초반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각 빅3 각각. 그래서 많이 나가셨는데 네.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뭐 정규직도 그러하지만 협력사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선사들이.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 네. 왜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생각보다 뭐 여건이 네. 예전에 조선사들이 정말 좋을 때는 정말 임금 수준이 높았었잖아요. 여기저기 뭐 네, 커뮤니티도 네. 올라와 있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수준이어서 임금 같은 네, 것들도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못 돌아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예상했던 이 CO2 규제 모든 전망이 맞아서 성과 막 올라가요. 돈 많이 벌어요. 네. 배를 더 만들고 싶어요. 네. 또 요구해요. 성과 잘 쳐주면 만들어줄게 해서 네. 더 이렇게 정말 조선사들이 이익이 많이 좋아지면은 네. 협력사들에 대한 처우도 더 좋아지면 네. 그때는 용이하게 인력들을 뽑을 수 있겠죠. 아, 네. 인력 문제가 있군요. 네, 네.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숙련된 아마 저 기술자분들이 네. 분명히 좀 상당수는 계셔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좀 힘든 이제 육체노동이 분명히 좀 필요한 일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약간 좀 아주 고임금이거나 아주 안정된 직장이 아니면 좀 하기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그런 하네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죠. 그런 이유들로 네. 심지어 노는 도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를 빨리빨리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그 노는 도쿠들이 생산성이 가장 안 좋은 도쿠를 닫아놨겠죠.
그래서 성과가 더 올라야지 네. 생산성이 떨어지는 독거까지 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조선 업종 중에 뭐 탑픽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번 보고서에?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탑픽은 미포와 대우조선 해양이고요. 미포. 네. 네. 저는 이번 자료에서 타겟 PBR을 다 2배, 타겟 PBR을 2배로 올렸어요. 2배? 네. 타겟 PBR 2배를 부여했습니다. 2배라는 게 현재가의 2배? 아니면 PBR의 2배요? PBR, 타겟 PBR을 2배를 적용했다는 거죠. 아, 타겟 PBR을 네. 2배로? 이게 뭐냐면 쭉 얘기 드린 게 슈퍼사이클 얘기잖아요. 계속 네. 배가 늘어지고 해운의 수요 공급이 깨지고 네. 배가 모자라고 뭐 계속 스크랩 빌드 해체 네. 새로 신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갔던 길이 네. 정말 좋았잖아요. 네. 중국이 WTO 가입해서 세계의 공장이 되고 모든 철광석 석탄 기름은 중국으로 갔다가 공산품이 돼서 컨테이너에 실려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고 그거는 수요 사기 사이클이었었어요. 네네네네. 지금부터 오히려 좀 더 길게 지리하게 2030년 초반까지는 네. 공급이 계속 사라지는 효과로서 수요가 아닌 공급으로 슈퍼사이클을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2007년에 우리 조선주들이 타겟 PBR을 얼마까지 갔었느냐 네. 현대중공업 5배 넘어갔었습니다. 5배? 네. ROE가 30%였고요. ROE는 내가 북이 한국조선약이 10조인데 네. 3조 순이익을 벌게 되면 ROE가 30%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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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에 3조, 13조, 다음에는 16조, 19조 계속 자본이 쌓이죠. 그런 구조에서는 PB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의 5배의 거래가 됐고 네네네. 삼성 대우는 그보다 낮지만 뭐 3배, 4배로 거래가 됐거든요. 2007년 시절에? 네, 2007년에. 네, 지금 제 전망에서 여러 뭐 디베이트 할 것도 있고 논리의 비약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본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조선주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 PBR 2배는 그냥 가볍게 던진 겁니다. 가면은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07년이 막 강아지들도 뭐 만 원짜리 물건 다닌다든지 거제도에서 그때 네. 얘기예요. 부산서에 그때인 거죠. 아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다시 강아지들이 사료 대신 만 원짜리 물건 다닐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강아지는 사료를 먹어야죠. 만 원짜리 왜 먹습니까? 주인을 가져다 주면 되죠. 자, 우리 최강 씨. 네, 사실 진짜 네. 지금 되게 어려운 자리고요. 네. 저는 뭐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 본 거라면.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 글을 많이 오래 공부했고, 뭐 저는 이제 현업이 아니었으니까 현업에 계신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대단한 역량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그.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네네. 대해서 투자 타임라인을 얘기 드리면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뭐냐면 늘 관망을 합니다.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 네. 저는 계산해서 2023년에 배가 모자라니 2024년 거라도 지금 발주를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선주들은 그렇게 이거 뭐 물건 사는 것보다는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관망을 하면서 네. 사실은 올해 발주는 이제 컨테이너 위에 끝나버리고 내년도 그냥 보통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타겟 PBR 1.5배 또 비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2023년에 선복이 모자라서 2023년에 올해 컨테이너 같은 모양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게 1번 시나리오고요. 네. 2번 시나리오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모두 해서 2024년에 3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라는 생각으로 이번 IMO 회의도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끝나고 나면 네네. 투자를 결정하고 액션을 하게 되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 거죠. 1번과 2번의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중에서 네. 저희는 하이투자 정권이고 울산과 목포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조선에 관심이 많은 하우스인데 네. 정말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2023년, 2024년까지 가져가시면 무조건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추천드린 거고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번 시나리오가 되면은 네.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조선이 뭔가 사이클의 끝이어서 여기서 주가가 계속 빠져야 되진 않습니다. 백록이 너무 길고요. 네네. 성과가 계속 올라갈 거고 뭐 카타르 LNG도 올해 연말에 시작돼서 내년에 나올 테고 네네네. 내년에 신조 시장도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환경들이. 그
혹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이거 뭐 제 끝으로 하나 좀 궁금한 건데 배를 새로 만들려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네. 마치 그 건물 리모델링 하듯이 이 배를 엔진 한번 샥 바꿔갖고 한 20년도 타면 어때요? 이런 거 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건 안 돼요? 네, 없습니다. 네. 아, 그렇게는 이게 안 되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CO2 규제에서 엔진 교체도 대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엔진이 선박 가격의 10% 뭐 컨테이너는 더 넘고 그냥 엔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노후선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캐펙스 대비 ROI가 안 나오죠. 아니 왜냐면 이제 뭐 배 지금 주문해봐야 네. 뭐 한 3-4년 이상 걸리고 막 네. 그때 사이에 운행하는 그 속도도 늦춰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많다고 친다면 차라리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빨리 엔진 고쳐서 빨리 달리게 만드는 게 선주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러신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닌 모양이군요. 네. 그런 투자를 염두에 두는 여러 준비나 그런 소식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좋은 아이디어신데 네. 네. 생각하실 수 있죠. 아, 뭐 정프로 선박 구조 자체를 모르네. 당연히 모르죠. 제가 배를 뭐 만들어봤겠습니까? 뜯어봤겠습니까? 좀 모르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조선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이 큰 변화에 지금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변화 혹은 변화의 움직임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변화가 만약에 감지된다고 친다면 빨리 오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최강식 위원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